주차 원리 저희 드라마 현수 씨가 있어. 현수야. 네. 아 라이브군요. 그럼 안녕하세요. 전 대엄 역할의 신현수라고 합니다. 잘생겼죠. 멋있어요. 현철합니다. 오늘 이루 형의 전체적인 보시죠. 멋지지 않습니까? 머리도 잘랐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긴장되네. 보쌈 운명음치로 이제 저희 6개월 동안 촬영했는데. 네. 어때요 후반에 제작 발표? 약간 믿기지가 않고. 내일이 첫 방송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일이 저희 보쌈 운명을 치다가 내일 밤 9시 40분에 첫 방송을 합니다. 많은 기대야. 요즘 그 말이죠. 만관부. 만관부가 뭐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만관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첫 방송에서 만나요? 네. 아, 우리 현수. 너무 착해요. 네. 6개월 동안 촬영하면서 저희가 정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 네. 해외 팬분들이 지금 시간이 아직 해외는 그쵸? 새벽일 텐데 민망하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이브 하니까. 나 라이브 중이야. 라이브 중이야. 지금? 잠깐 인사할래? 저희 너무 예쁘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루 배우님과 함께하는 권유리입니다. 네, 저희 드라마 여주인공 수경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현수도 했어. 진짜? 드라마 홍보했어. 좋아. 오빠 드라마 홍보해야지. 아니 외국인 팬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오빠가 좀 영어 잘하니까 영어로 좀 인사해줘. 오늘... Let me introduce yourself. 자. 네. 아, hello everyone. 네, 됐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앉아봐, 오빠. 아, 왜? 내 인사, 내 라이브인데 왜? 아니 그러니까 인사를 해야지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아 저희는 오늘 2시부터 보쌈 운명을 훔치다 제작 발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사진들 다 찍었고요. 오늘 워낙 쪽진 머리와 한복이 잘 어울리는데 오늘도 예쁘네요. 오빠는 오늘 머리를 또 이렇게 예쁘게 싹두싹두 잘랐어요. 네, 예쁘게 이발을 하고 와가지고 아주 상큼하네요. 오빠 저희 드라마 내일부터 첫 방인데 소감이 어떤가요? 일단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네 각도 예쁘게. 네 정유리 씨 네, 팔도 길신데 네, 어디다 각도... 쓰는 거야 팔.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알겠어. 이거 네. 얼마나 예뻐. 네. 내일 소감 어때요? 일단 저희가 내일 첫 방인데 떨리고 긴장되고. 벌써 6개월이나 됐어요 우리가 촬영한 지가. 그쵸. 우리가 만나서 준비한 시간까지 합하면 한 7, 8개월 정도 8개월, 된 것 같은데. 네, 8개월 정도 됐죠. 네 그래도 추울 때부터 진짜 열심히 고생해서 찍었으니까. 그리고 또 1, 2부에는 영혼을 갈아 넣었잖아요. 아, 열심히 뛰면서 거의 정말, 네. 거의 바우인 정유로빠 하드캐리를 하기 때문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2시부터 라이브로도 제작 발표에 나가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내일부터 첫 방송하는 저희 드라마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오빠 응? 여기 이제 다 이게 되게 어려워. 일본 팬들한테 한번 일단 인사. 아 니혼 노 팬 노 미나산. 아 미나산 고니치와 정유리 데스. 고니치와 미나산 와타시와 유리 데스. 도저 요르시코 내가이시마스. 내가이시마스. 니하. 니하. 다자하. 워마시. 오빠 중국어 이름 뭐예요? 다자. 워실 띵이위. 띵이위? 띵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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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 이름 놀린 거. 그래서 워실 쟁위리. 아 쟁위리. 쟁위리. 약간 쟁쟁쟁 약간. 멋있어요. 네, 멋있고요. 네. 태국 팬분들도 계시네. 와 태국 사. 사디카. 사디카. 네. 필리핀. 있어. 네. 필리핀 영어로 하면 되고요. 잘생겼대. 아,
당뮤가 너무 예쁘잖아요, 유리씨. 올라. 올라 올라. 네, 아무튼 여기까지. 텍사스에서 네, 현수까지 왔어요. 자, 상인, 뭘 또 먹나요, 그렇게? 어, 뭘 먹어? 아니, 밥을 못 먹어. 배고파 죽겠어. 어, 일로 앉아, 일로 앉아. 아니, 아니, 여기 앉아도 돼. 정말, 천만에. 어, 예. 아니, 현수는 키가 너무 커가지고. 쿠키 먹을래? 나는 빵 먹고 있는데. 커피 좀 줄까? 저희 커피 좀 따라주면 안 돼요? 이거? 야, 나도 커피 좀 줘. 그래. 커피 네? 줄게. 망관부. 망관부. 이거 사실 유리한테 배운 건데. 아 그래? 나 좀 전에 물어봤어. 만관부가 뭐냐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조선시대에서 왔네. 만관 요즘엔 다 만관부라고 하더라고. 제발. 조선시대에서 왔어. 만관부 여러분 만관부. 아우 좀 편하다. 어. 현수야 너가 여기 앉는 게 어때? 아니야. 아니 유리야 너가 주인공이니까. 일로 와. 가운데로 오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가운데로 올게. 근데 굳이 이렇게 라이브로 우리가 각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오빠. 네? 저 뭐야?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다 그럼 안 잡아도 되니까. 어우, 좋아. 그냥 틀어놓고 이렇게. 오늘 질문이 엄청 많아. 어, 큰일 났어. 일단 한번 정리해봐. 연습해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해주세요. 그 다음에 소개해주세요. 작품 소개해주세요. 작품 소개? 작품 소개해주세요. 아, 뭐 지금 뭐 리허설 하는 건가요? 아 그냥 연습하는 거지. 아 2시부터인데 또 우리가 뭐 미리 이렇게. 아 그래 그럼 하지. 하면은. 먹방해 먹방. 먹방 하자. 어? 먹방. 먹방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어 맞아 맞아. 오. 손이 크니까. 어 유튜버 해도 되겠는데. 손이 갑자기 먹방. 가쁜 먹방. 어. 좀 멀었어요? 네. 스리샷이 나오게. 그 뭐지? 제가 할 말은 저는 율율크예요. 율율크? 팔로우 해주세요, 여러분. 아 저를 팔로우 해주세요. 아니 오빠 건 지금 다 팔로우 한 사람들이잖아. 맞지? 아, 그래? 그럼 너 거를 라이브로 시작을 해서 내 거 홍보를 하자. 아 그것도 좋다. 그래. 일단 이분들한테 우리를 먼저. 그래. 자, 따지하오, 我是 율율크. 팔로우 미. 네. 아 그래요. 아무튼 유리와 현수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되게 신기한 거 알려줄까? 뭐? 우리 같이 켤 수가 있어. 어떻게? 진짜?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일단 오빠는 먹방을 하고 있어. 켜줘봐. 너도 한번 해. 보여줄게. 같이 할 수 있어. 동시에 가능하다는 거야? 응. 너 거 끼고 내 거 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빠 지금 라이브 중이잖아. 어? 아니, 내가 보지 말고 오빠 말하고. 응, 알았어요. 응. 봐봐. 요청했어. 오빠 받아줘야죠. 어떻게 요청을 받아? 뭐야, 오빠는 잘 알못이야. 헤어져나, 오빠. 어, 빨리. 어디. 오빠, 그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요청을 어떻게 받아? 어, 유유크 있다. 어, 그거 해줘. 어디? 어디 갔어? 올라왔어. 다시 해봐. 아, 너무 많이 올라와. 아 이거다 이거다. 아닌데? 큰일 났다. 이러다 끝나게 생겼어. 자 내가 또 했어 오빠. 요청 보낸다. 긴장해. 긴장해. 아, 저거 또 왔다 왔다. 아닌데? 유리 라이브. 아닌데? 다른 사람인데? 너무 많이 와. 이 유리 너가 보내는 그래? 그 저게. 오빠가 너무 다 234분이 같이 보자고. 진짜 웃네. 아니 댓글 좀 보세요. 아 여기서 찾을 수 있나? 어 있다. 여기 있다. 어, 그거야. 그렇지. 오케이. 해봐. 세 명 세 개가 다 된다고? 세 명도 돼. 신기했어. 해봐. 와 대박. 와. 그럼 뭐야 이거 하나로 되는 거? 아니지, 팬들도 팬. 아, 이거 따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그러면 소리를 줘. 줄였는데, 이게. 우와. 같이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 그냥 헤어지자. 안녕.
여봐. 보시는 네. 분들도 그러셨나? 미안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아무튼 저희 보상 운명 훔치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니, 뭐 재밌는 거, 기대되는 거, 어떤 그런 뭐가 거 기대가 되나요? 좀 얘기해줘야지. 그래, 기대감을 좀. 있잖아. 일단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드라마가 저희는 굉장히 많은 러브라인이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러브라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나 왜 이렇게 기분이 슬슬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어. 농담입니다. 그 러브라인이 그렇죠? 아, 너 폴로 키자. 왜? 벗고 잘하고 있네. 너가 나보다 팔로우 높잖아. 아니야. 두 배 많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좀 인사 충분히 다 했어? 그래, 내 거는 여기서 접고 그러면 유리 거에서 만나요, 여러분. 제 걸로 또 여러분 바로 오시면 또 인사 드릴게요, 그대로. 알았죠? 안녕. 안녕, 또 만나. 만관부. 만관부. 안녕.